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제품 리뷰를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딱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제품, 바로 이 제품 VFC 글록 45입니다. 글록 45, 일반 45냐?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이 제품 VFC 글록 45에 DDP사의 글록 47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을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이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과 제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VFC에서 나오는 이 글록 45의 이 DDP 글록 47 스틸 슬라이드 MOS 버전이에요. 이 MOS 버전. 이 제품은 대만에 있는 DDP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DDP라는 회사가 생소하실지 몰라요. 저도 생소합니다. DDP라는 회사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익숙한 그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 그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VFC에서 이렇게 라이센스 없이 라이센스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산을 해서 VFC 글록 45 또는 19X에 호환이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구성품은 스틸 슬라이드, 그리고 스틸 아웃바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디케이터 스틸 제품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MOS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MOS 모듈러 옵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RMR이나 이런 닥터 사이트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광학을 장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같이 포함된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OS라는 이름을 붙여서 MOS 스틸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글록 17, 뭐 글록 19, 글록 19X, 글록 45, 글록 22, 뭐 글록 21, 뭐 이런 제품들이 있죠. 있는데 뜬금없이 글록 47이라는 제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19X 같은 경우는 글록 19의 그 슬라이드 총열에 글록 17의 하부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글록 45 같은 경우는 이 글록 19X에서 색깔만 검정색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글록 47은 45나 글록 19X에 이 좀 조금 더 긴 17, 글록 17의 총열을 장착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소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글록 47 같은 경우는 미국의 CBP라고 해서 국경 관세 보호청이라는 뭐 공공 단체에서 이 글록 47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뭐 그거 외에 뭐 글록 19X나 45도 사용을 하지만 이 글록 47을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기관인데, 뭐 이게 글록 자기들이 쓰고 있는 19X나 45와 같이 글록 17 총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환이 되게끔 뭐 이렇게 이 글록 47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록 17 젠 5의 이 서레이션들, 그리고 슬라이드 앞부분에 있는 각진 부분들을 띄고 있고요. 각인 역시 글록 47이라는 각인이 슬라이드 옆면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록 17과는 다르게 이 각인을 보고서 이게 글록 4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본적인 구성품은 스틸 슬라이드, 아웃바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순정 프론트 사이트를 장착을 해야 돼요. VFC 글록용 프론트 사이트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갔는데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플라스틱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를 같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흠잡을 데 없어요. 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총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뭐 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사용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피막이 많이 까진다든지 뭐 이렇게 스크래치에 약하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요. 실제 그 슬라이드 세트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약 한 5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를 했을 때 해외 기준으로 해외 여러 가지 모래 이 판매하고 있는 거는 뭐 한
하나로 순수하게 제품 금액만 봤으면 한 40만 원대.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뭐 택배비라든지 이런 게 들겠죠. 그래서 조금 직구라든지 국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차가 그렇게 뭐 총처럼 막 두 배씩 나고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구입을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제품을 스틸타켓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격을 해봤습니다. 사격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강화 스프링을 장착을 하면은 이 스틸 슬라이드에 맞게끔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된 스프링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한 스프링을 튜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나오는 프로암즈사에서 나오는 이 그 스틸 샤프트가 포함된 스프링 가이드 130%짜리가 있죠. 그거를 장착을 했을 때도 조금은 뭔가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느낌이 이 꾸물꾸물하다고 해야 되나,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제 스프링을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더블탭을 쌓았을 때 조금 더 빠른 반동을 위해서 조금 강한 스프링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포함된 스프링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반동, 이런 이 슬라이드 움직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뒤에 가서 어떤 스프링을 어떻게 장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테스트 사격은 했고, 간단하게 제가 이 RMR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기 보이는 종이 타겟을 맞춰 가지고 간단한 집탄 테스트를 한 번 더 거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는 너무 먼 것 같아서 조금 가까이 왔습니다. 한 지금 한 6m 정도 되네. 6-7m 정도 되니까 6-7m를 요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 번 더 쏘고, 뭐 집탄은 뭐 크게 뭐 제가 못 쏘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해요. 일단 한번 쏴볼게요. 탄이 들어있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탄을 저 아까 십자에 다 그대로 다 쏘아보겠습니다. 예, 모두 격발을 마쳤고, 실제로 타켓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요 안에 지금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요 안에 다 들어왔고, 요게 한 손가락 주먹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정도 집탄이 모인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VFC 글록 45의 DDP 글록 47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간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이 안에 기본적으로 동봉된 그 스프링이, 강화 스프링이 약해서 프로암스 130% 스프링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약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수제 스프링을 제작을 해서 넣었는데, 뭐 제가 수제 스프링을 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130%짜리 스프링 사이즈를 재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이즈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 기본 130보루짜리 스프링의 성경, 그러니까 철사의 굵기가 한 6mm, 0.6m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굵으면서 장력이 조금 더 센 것 같은 사이즈를 제가 몇 가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착을 했고 그 사이즈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 사이즈 기준으로 똑같이 구입을 하시면 아마 작동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VFC 글록 47, 이 DDP 글록 47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지금 이렇게 즐기는 그 스포츠 사격에는 개인적으로 반동이 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실총 같진 않지만 그래도 실총에 근접한, 조금이라면 근접한 강한 반동을 원하는 유저들, 또 그 중에서 이 RMR이 올라가서 조금 이렇게 이질감이 없도록 이렇게 MO에서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스틸 슬라이드를 좀 원하시는 분, 또 그 중에서 VFC 글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소장하고 있는 글록들 중에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모델이긴 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VFC 글록 특유의 이 집탄 문제라든지 이 챔버 급탄 문제라든지 뭐 작동성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튜닝을 해서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만 유니콘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챔버 이너바렐 세트도 장착을 했는데, 뭐 기존 순정에 비해서 좀 나아진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집탄을 향상 효과는 딱히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향상 효과는 확실히 있긴 하다는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